안녕하세요. IT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이세 조시입니다. 여러분, 열도에 갇힌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비가 내리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습도는 높아서 불쾌하긴 하죠. 그리고 그 시국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스마트폰 또는 PC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속도도 느리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가정에서의 많은 기기를 커버할 수 있는 공유기인 TP-Link 와이파이 공유기 아처 C80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발음 주의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개봉해서 설치 및 속도 측정, 이어서 후기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에는 무선 총 1900 메가 전송이 가능하며 IPTV를 지원하고 최대 접속대수 28대, 권장 사용범위 3개의 방, 권장 인터넷 속도 500메가에서 1기가바이트인 게 큰 특징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P-Link 공유기가 유명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1위 와이파이 기업이며 와이파이 제품 시장 점유율 1위, 170개국 12억 명의 고객과 3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이라 신뢰가 가는 기업에서 만든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업계 최고 3년 무상보증 AS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봉해보면 내부에는 TP-Link 공유기 아처 C80 본체와 전원 어댑터, 완 연결을 위한 짧은 랜선, 빠른 설치 가이드가 있고 초기 관리자 암호와 만약에 변경했을 경우 따로 보관할 수 있게 스티커가 세심하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TP-Link 공유기라서 TP-Link 로고가 당연히 위치해 있으며 와이파이 안테나 4개와 전면에는 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고 후면에는 전원 버튼, 어댑터 꽂는 부, 완, 4개의 1GB급 포트와 초기화할 때 필요한 리셋 버튼이 있는 구멍, 그리고 와이파이 WPS 버튼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는 시리얼, 맥 주소, 관리자 비밀번호가 나와 있으며 발열을 위해 필요한 통풍구가 벌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벽에 걸 때 필요한 구멍도 있습니다. 그럼 공유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공유기 설치 방법은 TP-Link 공유기답게 매우 간단합니다. 전원 어댑터와 본체를 먼저 연결하고 전원을 꽂습니다. 꽂게 되면 화면처럼 LED 상태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초기 설정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하기 위해 WAN 포트를 외부 인터넷선과 연결하지 말고 LAN 포트 하나와 PC와 연결하거나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연결해주고 화면에 링크로 이동하거나 플레이스토어에서 TP-Link 테더 앱을 설치한 후 TP-Link 아이디를 생성하여 TP-Link 아처 C80 공유기에 연결하여 접속합니다. 그리고 난 후 무선 탭에 가서 비밀번호를 제일 먼저 설정 후 WAN 포트에 외부 인터넷선을 꽂고 LAN 포트 중 하나를 PC에 연결하거나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빠른 설정을 눌러 기본 설정을 진행해 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추가로 한국어 설정은 시스템, 시간 및 언어, 언어에서 한국어로 변경하여 언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TV 설정과 기타 팁은 영상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전 공유기와 비교해서 속도와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정 스펙 및 환경 그리고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GHz 와이파이 1300메가, 2.4GHz 600메가, 총 1900MB/s로 인해 이전 공유기보다 빠른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보여주며 3x3 미우 미모라서 9대의 기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불구하고 연결성도 좋고 여러 벽을 거쳤는데 불구하고 넓은 커버리지로 속도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설치를 다 하고 NAS 연결도 하고 삼성 플로 파일 전송, PC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모두의 마블, 벤치파콘 등 여러 게임을 해보았는데 핑도 게임하기 원활한 수준으로 안정적이게 유지가 되었고 로딩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8K 영상 시청하면서 타 구간으로 이동하는데도 이동 속도가 같은 환경에서 공유기만 바꿨는데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을 여러 기기에 쓰시려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기보다 연결할 수 있는 기기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TP-Link 공유기 아처C80은 28대까지 여유가 있고 기존에 100메가 인터넷을 쓰시더라도 NAS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 파일 전송 등을 하려면 넷부스트 등 여러가지 환경이 충족해야 되는데 이를 만족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약간 전문적으로 쓴다고 해도 여유롭게 쓸 수 있어 만족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IoT 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가격대의 제품군과 비교해보면 속도나 다중기기 연결 등에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써보시면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팁인데 저는 SK BTV, IPTV를 시청 중인데 타사 공유기와 달리 TP-Link 공유기는 특정 램포트 제한 없이 IPTV 설정에서 IGMP 프록시 체크와 버전만 확인하면 바로 별 문제 없이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유기 위에 SKP 라우터가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브릿지 또는 허브 모드로 변경하여 TP-Link 공유기가 외부 인터넷 주소를 받아야 같은 네트워크 내에 BTB 스마트 셋톱박스를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NAS 영상 또는 PC의 영상을 안드로이드 셋톱박스를 통해 공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각 인터넷 공급업체마다 DNS 서버가 다른데 핑 속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TP-Link 공유기 설정에서 네트워크, 인터넷, 고급 설정에서 DNS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더욱 안정적이게 만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DNS를 수정한 후 PC의 경우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 후 IP 컨피그 플러시 DNS를 실행하고 재부팅을 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길고 길었지만 TP-Link 공유기 아처C80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이세 조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